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데요. 오늘은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을 전화 연결해 지역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대덕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은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을 대응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덕구는 대덕구 보건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그리고 대전보훈병원 3개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덕구 보건소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이게 전염병이 퍼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덕에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15개국으로 번역본을 만들어서 저희 그 여기 대덕구에 있는 기업 중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한 50여 곳의 기업에 배포를 했고요. 또 재밌는 그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우리 지역도 힘들지만 어쨌든 대구, 경북 쪽이 굉장히 힘든 거를 다 알고 계셔서 그쪽을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으셨는데 어떻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3월 11일, 12일 양일 동안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기부 캠페인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하실 물품들을 차에 싣고 오시면 차에서 사람은 내리지 않고 물건을 바로 내려서 저희가 이틀 동안 했는데 4.5톤 차에 가득 물건이 실렸고 그게 뭐 그 현금으로 따지면 한 5천여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 모집을 해서 대구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활동들도 전개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네. 활동 하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 거리 전체가 활력을 잃으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보다 얼어붙은 동네 경제가 더 무섭다는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고 매출도 평소보다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대덕구는 경제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을 통해서 소비 촉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대덕구는 대덕이로움이라는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 촉진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덕이로움을 저희가 2월까지 10% 특별 할인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을 4월까지 늘렸고요. 또 이번에는 6월까지 연장해서 대덕이로움 할인율을 좀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대덕이로움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100억 원이 달성이 돼서 달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도 84% 이상이 대덕이로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덕이로움을 통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요. 1주 차에 한 105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3주차가 되니까 한 4배 정도가 늘었어요. 43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게 뭐 하냐면 대덕 이로움으로 5만 원 이상 사용을 하셔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페이스북에 응모를 하시면 그분들 중에 3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만 원의 대덕 이로움을 충전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 이로움 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소비 촉진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명절에 장보기 행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서요. 저희가 몰려다니면서 장을 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공동 주문 저희가 법동하고 중리시장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뭐뭐뭐 이렇게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일괄 배송하는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법동시장이나 중리시장의 상인들도 매출액이 지금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한 것보다 70%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격주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착한 임대로 확산 릴레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LH 대전 충남 본부랑 협약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6번 정도 협약식을 했고 이 협약을 통해서 93개 점포가 혜택을 받고요. 한 6,5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 인하를 하시는 분들에게 대덕구도 뭔가 적극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드려야지 이게 확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대덕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예, 네. 지난주에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지난주 19일 날 저희가 경제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 달부터 경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게 그냥 단말마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그간에 했던 의견들도 모아서 4개 분야 47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드는 재원은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올해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었거나 못하는 행사들을 이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재편성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도 예산 절감이나 각종 평가 인센티브 시상금을 경제 살리기 부분에 내놨어요. 그래서 구비 7억 5천 부분만 7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일단 1차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분야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소비 촉진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 이로움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 올해 대덕 이로움 발행액을 300억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500억으로 상향해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덕 이로움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4달 동안 전액 대덕구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대덕이로움은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비 촉진은 어쨌든 돈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은 구매 한도를 좀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소비 촉진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20만 명이 지금 몰려와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데코 맥주 페스티벌을 올해 원래는 8번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을 12번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 그 공무원들이 결단을 해주셨어요. 4월부터 3개월 동안 저희 구내식당을 운영을 중단하고 공무원들 다수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다 이제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거의 한 3천 원 정도만 할 수 있는 거를 두 배 이상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니까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한 600명 정도가 나간다고 했을 때 한 3개월 하면 한 3억 정도가 지역사회에 뿌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상권 활성화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덕뱅크를 오픈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한 1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면 15억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대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전액 대덕구가 지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착한 임대료 릴레이 확산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고객 마케팅을 확대해서 뭐 만원의 행복 이런 타이틀로 다양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일반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대덕구 상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경제 체력 강화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단단한 지역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지역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착한 소비 운동들도 전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 포털 시스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의 상권의 쇼핑몰이나 배달 앱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영업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경제 활성화 기금도 저희가 만들어서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힐링 분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하여간 종식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주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뭐 1박 2일 힐링 캠프나 또 빡세게 독서하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대덕 이로움으로 지역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만보 걷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참하셨다고요? 네, 저희 뭐 대전시에 있는 5개 구청장님들께서 지난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셔서 다 같이 3개월간 급여 30%를 기부를 하고 이 기부된 걸 갖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했고요. 뭐 다양한 기부 활동들이 앞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뜻깊은 행보 이어가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덕구 공무원, 뭐 공무직까지 합심하면 900여 명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도 코로나는 이기고 동네 경제는 살린다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불 끄지 않는 늘 지역과 함께 소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힘내시고요.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과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덕구 경제도 살리면서 지역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대전 시민 전체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전시 전체가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착한 일들을 하시는 수많은 의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그렇고 대전 전체에 지금 곳곳에서 소리 나지 않게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응원과 또 지원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더 앞장서서 함께 코로나는 이기고 또 지역 경제는 살려서 대전과 대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행복한 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